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이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에요.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종료주일이 끝나면 이제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일인데 왜 종료주일이라고 불려지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요. 들어가신 거예요. 그때 많은 군중들이 자기들을 구원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인 줄 알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막 흔들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마치 레드카펫처럼 쫙 깔아요. 깔고 그 위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든단 말이에요. 종려나무의 뜻이 뭐냐면 승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아, 저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건 드디어 우리가 승리한다는 뜻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승리와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이유는 너무 달라요. 사실은 그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 라는 승리, 그래서 우리는 이제 끝났다 라고 하면서 동료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라고 했지. 호산나. 예전에 기타 처음 배울 때 호산나나 찬양으로 연습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G코드로 시작한 찬양인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불렀어요. 그냥 다들 부르니까. 근데 호산나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호산나가. 그러니까 마치 막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호산나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죽겠으나 당신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곧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겠죠. 이 시간이.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든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면 또 다른 의미로 또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과 동시에 고난이 시작돼요. 그래서 종려주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예수님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은 그래서 종려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첫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 행복하게 예수를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환영했던 인파가 전부 다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난리가 나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환영했던 인파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난리가 날 수 있냐는 거예요. 폭동으로 바뀔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종려주일을 맞이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그 당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알다시피 구원의 메시아는 구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어떻게 바뀌냐면 그리스도라고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당시 이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성경 그러면 구약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된 것들이 신약이기 때문에 이때는 성경은 구약뿐이 없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라는 예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문구 가운데에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니까 그들은 믿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믿었는데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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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보다 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에 딱 맞는 거야.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환영하는 거예요. 아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저분이 메시아구나, 드디어 왔구나 라고 환영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안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했어요. 예언했는데 어떻게 오냐고 했냐면 그 메시아가 올 것인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로 일으킬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하면 다윗의 왕조는 이미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그들이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때 이미 다윗의 왕조는 완전히 멸망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다윗의 가지에서 온대요. 분명히 다윗은 멸망했고 그 왕권은 흘러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시대에는 누가 왕이에요?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냐? 로마 황제가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믿는 거예요. 믿음 얼마나 좋아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유가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믿는다. 메시아를.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당시 시대 상황이 메시아가 필요로 했어요. 메시아가 반드시 와야만 했어요. 왜?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압제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전부 다 노예인 거예요. 로마에. 자유가 없어요. 생명은 로마 황제가 죽여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못 살겠는 거야. 먹을 것도 없고 어떻게 살지도 못하겠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성경에 밀어보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네요. 거기다 보니까 시대 상황을 보니까 지금이야말로 메시아가 올 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를 갈망하고 대망하고 고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 같아. 왜? 너무 놀라운 초인간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했는데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끝났다. 로마는 물러가고 이제 우리는 해방되어질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 끝나고 질병 문제 끝나고 이제 끝났어 라는 의미로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이 종려주의다.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의미예요. 그런데 그 시대 상황 가운데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차원이 달라. 그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막 요동쳐.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 막 기적이 나타나. 그러니까 저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라고 생각되어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의 분위기예요. 이게 종려나무 흔든다는 것이. 완전히 최고조, 완전히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입성한다. 심지어 이때는 유월절을 앞둔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은 유대인들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지방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온 거예요. 근데 소문이 돌아요. 위대한 메시아가 왔다. 그분의 소문이 돌아요. 돌고 돌아요. 사람들이 막 감정이 북돋아 올라오고 막 흥분되어 있는 상태야. 그 중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흥분된 군중들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이 못 가서 폭도로 바뀐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죽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메시아관과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관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조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로우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관이 똑같으면 행복할 텐데 성경이 말하는 것과 주의 종들이 말했던 것과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와 내가 생각하는 군중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완전히 달라요. 다르니까 이거 이상한데 하고 폭도로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자. 한마디로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보니까 기적을 많이 행해. 저분이야말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내 생명의 문제, 자유의 문제, 해방의 문제, 이것이 메시아가 할 일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오병이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몇 명 먹였습니까? 5천 명 먹였어. 그 열두 바구니를 남겼어. 그러니까 배불리 먹고 열두 바구니 남았으니 먹고 사는 문제 저분이 해결할 것을 믿은 거예요.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천국 성령이 오신 예수의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오병의 사건을 벌이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보내실 메시아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저분뿐이 없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참 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관의 차이예요.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요 성공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공 못할 때만 예수님 버립니까? 이 사람들은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의 생각과 달라. 또 하나 역대급 사건이 벌어지죠. 뭐냐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 사람 이름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바로 그 다음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나. 우리나라가 3일장 하지 않습니까? 왜 3일장 합니까? 혹시 죽었던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날까봐 3일장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3일장 하는 거야. 3일장 넘어가면 불가능하니까 그냥 장례 치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며칠 만에 살아나요? 4일 만에 살아나.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보니까 야 죽은 나도 살리시네. 이분이야말로 메시아한테 착각을 해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와 함께 살릴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집어넣은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하시고 들었습니다. 아까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들었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이번에도 죽은 자를 살리신 표적을 보니까 대단한 분이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본문이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쫙 나서 종려나무 흔들면서 지금 겉옷 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어. 왜냐하면 아니 메시아가 오시는데 좋은 옷도 아니고 아주 그냥 빨간 카펫도 아니고 자기들이 입던 겉옷을 깔아놓고 있어. 얼마나 지저분해 보여요. 거기다가 종려나무 꺾어 흔들고 있어. 이게 대단해 환영하는 거 못지 보이지만 굉장히 왕으로서 초라해 보인다. 하나님의 왕은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더 초라한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험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더라.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왕이 되신 예수님이 뭘 타고 와요? 나귀를 타고 와요. 낙인데도요 어떤 낙이에요? 낙의 새끼를 타고 와요. 초라하기 짝이 없어. 왜? 겉밥 밑에는 지저분한 겉옷들이 깔려있죠? 똑같은 색도 아닐 거예요. 겉옷에 깔려있죠? 사람들은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있죠? 근데 왕으로 오시는 애가 메시아로 오시는 애가 뭐 타고 와요? 낙이를 타고 오는 새끼 낙이를 타고 온다. 이번에 그 올림픽 끝났잖아요. 올림픽 끝난 다음에 해외 선수들이 금메달 딴 선수들이 자국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영상들을 보니까 자국으로 금메달 딴 사람들을 보니까 카포레이더하고 막 사람들이 막 인파가 몰려. 그리고 지금 그 베트남에서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분이 박항서 감독이잖아요. 이분이 그 청소년 대표를 이끌고 준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돌아갔을 때 자국민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왕도 아니요, 그분은 메시아도 아니에요. 영웅 대접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최소한 카포레이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차가 없으니까 최소한 말이라도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말. 말도 웬만하면 백마 타고 와야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뭘 타고 갑니까? 나귀 타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걸 타고 갔을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귀를 타면 얼마나 멋있을까 싶어서 영상을 살펴봤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나귀 타고 그 레이스를 펼치는 경기가 있더라고요. 당나귀를 타고. 제가 그걸 봤어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여러분? 나귀를 타고요. 달리는데 너무너무 웃겨요. 멋있지가 않아. 거기다 나귀도요 뭐예요? 새끼 나귀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제 선배님이 계셨어요. 선배님이 키가 185가더라고요. 해병대를 나오셔서 등치가 저보다 훨씬 커요. 이 양반이 차를 타고 다닐 때 뭘 타고 다니냐면 예전에 마티즈가 처음 나왔을 때 있어요. 초기 모델. 그걸 타고 다니시는데 제가 이제 보면 인사하려고 딱 보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이분이 얼굴이 안 보여. 키가 커가지고 천장에 머리가 닿다 보니까 얼굴이 안 보여. 그럼 얼굴이 안 보면 그분인 줄 알고 그냥 인사를 해요. 그분은 트럭을 타셨다고 올렸다 보니까. 마티를 타기 너무 웃긴 거예요. 자, 나귀를 타는 모습이 마치 그래요. 마치 그래.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걸 타고 온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탔을까요? 한마디로. 자, 성경에 보면 그것이 나와있어요. 그분은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나귀를 타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말씀해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읽어보면 시작. 시온에 따라 그의 기뻐할 줄여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해 부를 줄여다 보라 내 왕이 되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다니 나귀의 작은 것과 나귀의 생기라. 그분은 메시아로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실 때 뭘 타야 됩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탈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면 예언된 대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라는 소리예요? 스가랴서 말씀은 그분이 뭐라고요? 메시아다 이거예요. 나귀를 타야 메시아야.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탔어요? 나귀를 탔어. 그럼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예요. 지금은 약속을 잡을 때 전화로 해서 야 어디에 만나자, 안 보이면 전화하면 돼. 어디야? 나 지금 왔는데 하고 만나잖아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약속을 정했어요? 60년대 70년대 영화를 보면 이렇게 약속을 정하더라고요. 야, 우리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약속을 정할 때 우리 서울역 앞에서 만납시다. 서울역 시계탑 앞에서 만나는데 제가 빨간 목도를 할게요. 그리고 저는 책을 하나 들고 있겠습니다. 아, 가능하면 안경도 끼고 있을게. 머리는 길어요. 저를 보시면 찾아와 주세요. 이렇게 약속을 정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빨간 목도리가 어딨나? 어, 저기네.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란 증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메시아가. 근데 진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온 거예요. 이거는 99%가 아니야, 100%야 이분이. 이분이 메시아인 게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이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외쳐요, 이 사람들은. 왜? 내 생각과 성경의 생각이 달라.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성경적 예언에 의하여 오신 메시아예요. 성경적 메시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성경적 메시아가 아니야.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한 메시아.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메시아를 원해.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넘겨보려요. 빌라도 총독이 사형을 언도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둘 수 있는 힘은 있을지 몰라도 사형을 언도할 힘은 없어. 왜? 최종 결정권자는 로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찾아온 거예요. 자, 빌라도 총독이 신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놔주려고 해.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9장 15절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아니라.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놀아난 거예요. 군중들이 바보처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분명히 성경에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 메시아인데 내 생각과 달라. 왜냐?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무기력해. 예수님 죄를 얘기해도 말도 한마디 못하고 그래 힘없이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맞고 욕하면 얻어먹고 그 무기력한 모습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나를 해방시켜주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고 저 정치인들 다 무릎 꿇게 해야 되는데 큰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메시아를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그 메시아를 그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주님이 오신 메시아, 주님이 오신 목적은 나의 구원 때문에 오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온 게 아니요. 구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또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 실패하지 말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라 해서 오신 거예요. 두 가지예요. 구원 그리고 승리. 두 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겉으로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를 얘기한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나귀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의아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왜 저걸 타고 와?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잘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 만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늘하러 올라가셨답니다. 올라가신 뒤에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성령을 제자들이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제자들은
왜 나귀를 타고 왔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올라가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늦게 깨달은 거예요.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승리를 오신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였구나라는 것을 느지막히 깨닫게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노골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나는 구원을 위해 왔다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를 천사 가브리엘이 만납니다. 만나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보시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 나라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과 저의 자신을 예수의 구원을 자의하시기라.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나 이름 뜻 자체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뿐. 이것이 메시아의 목적이에요. 구원자로 오신 거라는 말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다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멸망하는 자, 즉 아까 종려나무 흔들었던 그 군중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에요. 그 놀라운 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제가 어느 날 설교집을 읽다가 허셀 포드라고 하는 목사님 설교집을 읽다가 우화 하나를 봤어요. 거기에 보면은 두루미와 백조라는 우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두루미가 먹을 걸 먹기 위해서 고동을 잡아먹고 있어. 아주 좋은 포인트를 잡아서 두루미가 계속 고동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보니까 아주 멋있는 새한마리가 날라오는데 자기가 딱 쓰는 거예요. 그게 백조예요, 그게. 백조에게 두루미가 물어봐요. 야,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백조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천국에서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거기 좋으냐? 두루미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백조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너무 좋아. 나랑 갈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두루미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거의 고동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백조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고동 같은 거 없어. 너무 좋아. 그때 두루미가 뭐라 하냐면, 너 나가 임마. 고동도 없는데 거기 뭐하러 가니? 고동 먹다가 성공 못 갔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우화 같지만 우리들의 기약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없어 보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고동이 더 좋아. 여기 성공하는 게 좋고 여기 승리하는 게 좋아.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승리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을지 저는 몰라요. 사업이 잘 되든 못 되든, 직장생활 잘 되든 못 되든, 내 자녀가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병이 있든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병이 있어도, 실패해도, 어려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성공하면 또 감사한 거고, 아니더라도 감사한 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려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뭡니까? 승리의 문제예요. 승리. 승리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준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첫 번째 조건. 그리고 그 부인하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없다는 거예요. 내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면 무겁잖아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토마스 아캠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분받아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고전 중에 좋아하는 책이라 여러 번 읽었는데, 그 토마스 아캠퍼스가 뭐라고 써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당신이 십자가를 즐거이 지면 십자가가 당신을 대신 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고대하는 목표, 즉 고난이 끝나는 그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하면 고난이 끝나는 것을 위해 애쓰고 기도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며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십자가가 내 삶을 지고 간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이 끝나기를 원했던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즉 신앙생활 잘해라.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거예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필요한 건 공급하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해 주시며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의 나라를 구해라. 두 번째, 그의 의를 구하라.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나라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말씀을 구하라.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치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만 신앙생활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으로 살지만 우리는 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예요. 제가 선교를 갈 때마다 그 선교사님의 자녀가 있는데 20대가 넘은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이 보니까 어렵게 사시는데 대학생들이 지금 3명이나 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다행스럽게도 이 아이들이 90% 정도는 장학금을 다 받고 산대요. 장학금을 받고 10% 정도는 용자를 얻어서 하는데 이 아이들이 또 장학금을 받아 또 갚고 또 아르바이트를 갚고 하면서 산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대학생들이 그 선교지에서는 제가 이제 아는 선교사님들도 있지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요.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은 이 애들이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학원 보내잖아요.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선에 붙이잖아. 그래서 막 교육을 잘 받잖아요. 선교지에 들릴 수가 없어요. 말도 안 통하는 그 아들이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희한하게요. 10대가 지나고 20대가 되면 이 아이들이 학교를 잘 가. 선교사님 자녀들이. 그리고 좋은 대학을 하고 나중에 성적이 좋아지면 미국으로 유학도 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돈은 없어. 다 장학금으로 가. 희한해. 저는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이 아이들 딱 피덩이들 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을 붙들고 해외로 나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의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도 늘 해요. 저도 그래서 개척을 할 때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책임질 걸 믿고.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질 걸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 나머지 챙겨줄게. 그런 놀라운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진짜 종교주의는 어디서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천국에서요. 천국에서 진짜 그 종교주의의 묘사가 나타나 있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원에서 아무런 눈이 될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것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아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요. 구원하시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아이인보다 하니. 진짜 종교주의는 천국에 세워지는 거예요. 진짜 구원함을 받는 자들에게만이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주의를 통하여 여러분 다시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